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7월 25일, 예,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에 한가운데 이제 들어와 있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고, 예, 많은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 이 장마철에 항상 건강하시고, 또 농작물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예, 답을 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옥수수는, 주로, 그러니까 유전자를 그 변형시켜서, 많이들 씨앗을 만들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이 유전자를 변형한 그러한 작물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 즉, 옥수수를 수확했다가, 그걸 가지고 이듬해에 심으면, 옥수수가 안 된다 하더라. 이러한 질문들은 초보 농사꾼들보다는 그래도 농사의 지식이 좀 있는 중급 이상의 그 농사꾼들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F1을 키워가지고 F2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옥수수가 그러니까 작년에 옥수수 씨앗을 사서 심었죠. 작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에 심었다가, 옥수수 씨앗을 잘 연결게 해서, 옥수수 씨앗을 채취를 해서 올해 그 옥수수를 가지고 모종을 만들어가지고 심은 겁니다. 이 옥수수가, 지난해 제가 생산을 해서, 예, 나무에서 충분히 익혀가지고 씨앗으로 예, 간수를 해온 이렇게 딱 끈을 이렇게 해서 예, 매달아서 바싹 말린 거죠. 요 옥수수는 절반은 노랗고 절반은 이렇게 또 자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찰옥수수입니다. 자, 이제 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요 공간이 있죠. 여기는 이제 예, 상토를 충분히 또 채워주세요. 잘 자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옥수수는 사실은 이제 직파하는 것보다 이 뿌리가 쭉쭉 뻗어줘야 되는데 못 뻗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래서 옥수수는 사실 직파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토양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모종을 이렇게 키워서 심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자, 물을 이제 부드럽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F2죠. 자, 그러면 유전자 변형을 한 옥수수 씨앗 많기 때문에 옥수수는 반드시 씨앗을 사서 심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과 이론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작년에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채취한 열매를 다시 심은 거죠. F2입니다. 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지난번에 제가 1차로 수확했던 거. 그럼 오늘 이제 2차 수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과연 옥수수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지난번보다는 좀 더 익어가지고, 예, 딱 얼룩무늬가 조금 더 선명해졌죠. 이 옥수수는 종자가, 예, 이렇게 절반은 노란색이고, 또 절반은 자주색인 얼룩무늬 찰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정상적이죠. 예. 요거 지금 딱 져놓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수염이 적당히 노래졌죠. 이게 이제 옥수수 딸 때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딱 이래 잡고 비스듬히 해서 빠르게, 팍! 이렇게, 예, 땁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예, 익었잖아요.
한 포기 하나씩만 키웠기 때문에 곤골차게, 예, 그렇게 잘 컸습니다. 이렇듯 이 옥수수의 씨앗을 심었다가,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씨앗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한 개를 수확하지 않고 끝까지 놔두면 잘 익게 됩니다. 그 잘 익은 옥수수를 내년에 또 모종을 만들어서 심어볼게요. 그럼 내년에는 F3가 되잖아요. 그래도 옥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그런 궁금증들이 아마 해소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씨앗을 사서 심어야만 된다는 아니죠. 예, 사서 심고 처음에는 뭐 씨앗이 없으니까 사서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내가 키운 옥수수를 잘 익혀서 나무에서 끝까지 이 옥수수 자루가 다 마를 때까지 그냥 한 개만 놔두면 됩니다. 이 한 개면 이게 약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의 씨앗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1년에 300개 심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개만 남겨두세요. 한 개만 남겨두면 그것이 잘 익어서, 예, 딱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예, 그걸로 모장 키워서 심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식구 한번 삶아 먹을 만큼 또 수확을 했습니다. 예, 옥수수는 딱 수확하면 그날 삶아 먹어야 단맛이 많거든요. 놔두면 당분이 전분으로 변해버리갖고 맛이 없어집니다. 아, 오늘은 옥수수 2차 수확 겸 옥수수의 그 F1을 심어가지고 즉 유전자를 변형시킨 그 옥수수에서 나온 옥수수를 씨앗으로 심으면 열매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데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